최가 듣고 최랑 듣는다 최 플레이리스트. 야, 반갑습니다. 오늘은 포디카의 최애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날입니다. 바로 봄의 추억이 있는 노래. 봄 하면 생각나는 노래를 포디카 앨범에서 한 곡, 그리고 개인적으로 찐으로 좋아하는 노래로 한 곡. 이렇게 두 곡씩 여덟 곡을 포디카의 봄플리에 저장할 건데요. 아, 오늘 최애곡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포디카의 이렇게 봄 TMI도 좋은 플로어에 같이 저장할 겁니다. 첫 번째 노래 카드를 공개하겠습니다. 자, 짠! 포르테디 입각드로의 비상이란 곡이네요. 비상. 내가 추측을 떠나서 그냥 뭐 별이가 고른 걸로. 자, 왜 골라주셨나요? 뭔가 이 비상의 가사가 다시 한 번 더 날아올라서 이제 머지않은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. 이게 마치 겨울에 이제 움츠러들어 있던 우리 자신을 이제 봄이 됐을 때 활짝 이제 날개를 펴고 이제 그 날아오른다. 자, 이런 가사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비상이 네. 좀 와닿더라고요. 아, 좋네요. 봄이 겨울잠을 자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. 와, 처음부터 벌써 피날레를 장식하는 곡이 생겼네요. 네, 좋아요. 8번 나왔습니다.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봄은 따란.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봄,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봄이 있습니다. 제가 4월 군번이에요. 아, 아이고. 네. 아이고. 이제 반가워요. 저 3월이에요. 네. 저도 3월이에요. 그 3월 3일. 네. 다 봄 군번이구나.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봄을 잊을 수 있나요? 아, 못해요. 네, 네. 절대 잊을 수 없죠. 네. 정말 얼어 죽을 뻔했어요. 다음 노래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Next card. 이거 누구지 뻔히 알거든. 손태진의 오르골이. 아, 이거 누구예요? 손태진. 이거 알고 또. 너겠지. 야, 이거는 반장 선거 때 자기가 자기 찍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? 아니 맞아요? 아니 근데 저 맞아요. 저 맞아요. 야, 자기 노래 피하라는 거지 뭐. 자, 왜 골랐는지 드러나 봅시다. 사실 저희가 봄 뭐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저런 거 뭐 얘기를 하다가 여러 곡들을 보다가 갑자기 그냥 순간 나 곡 중에서 봄 가사도 있고 뭐 있는 거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다가 오르골이 생각이 난 거예요. 사실 그 가사 자체가 멈춰 있는 오르골. 즉 뭔가 우리가 겨울을 지나가면 정체되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어떤 활기가 불어져서 그 오르골이 다시 돌기 시작하는 그 하나의 봄과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. 그리고 축제가 시작하죠. 그렇죠. 축제가 돼요. 그러니까요. 고마워요. 아유. 그래도 노래 불렀었잖아요. 저는 불렀죠. 근데 이제 그만큼 사실 봄을 겨냥하고 이렇게 녹음을 그 정도요? 최. 근데 봄을 겨냥하고 녹음을 했으나 좀 사정상 초여름 때 나온 그런 추억이 있는 저의 노래 오르골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. 그 다음 노래 한번 가시죠. 자, 다음 곡은 포르테디 콰트로의 좋은 날. 좋은 날. 이거 현서 골랐지? 뭐 힌트를 너무 줬나? 샵태그 좋은 날. 그냥 샵태그 좋은 날이면 제목을 써버렸는데. 정말. 굿데이. 나 오늘 좋은 날이라고. 맞아요. 프로와 함께하는. 이거 이게 왜... 또 봄과 어떻게 잘 어울리죠? 나흐만이 놓고 이번 사악장 곡을 이제 우리말 가사에 붙인 건데. 사막장. 이번 사막장. 사악장이래. 아 그렇게 들었어요? 발음이 안 좋아서 이번 사막장 곡을 이제 우리말 가사에 붙여서. 이제 잠깐 나흐만니노프 교향곡 이번 사막장에 우리말 가사를 붙여서 이제 부른 건데 고장이 났어. 그 앞에 처음 시작부터 뭔가 만연하는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그 봄이 와서 옛 추억과 동심을 향해 가는 느낌. 그러니까 그때 옛 얘기를 나누고 생각하는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이 곡을 이거는 거의 개인적으로 1번에 가야 되지 않을까? 그런 느낌이에요. 오프닝으로? 네. 괜찮아? 아, 괜찮아. 뭔가, 맞아요. 뭔가 그 지금 옷처럼, 옷에 있는 꽃처럼, 우와! 그런 느낌으로. 뭔가 노래가 시작되면서 바로 그 봄이 느껴져요. 이건 음악 자체가 그래요. 맞아요. 그쵸. 그리고 선곡 잘한 것 같아요. 이 곡은 오케스트라, 풀 오케스트라로 들었을 때 그 감동이 저 아직도 프라하에서 이거 녹음했을 때 그분들이 연주해줬을 때 황홀했어요. 진짜 와 너무 멋있다. 봄에 꼭 먹어야 하는 메뉴. 두룩. 나는 늘 얘기하는데 그 한계령 휴게소 가면은
산채 비빔밥하러. 맞아. 아, 진짜 맛있어. 그 아니, 봄나물. 봄나물. 봄동이라지. 아. 이게 봄이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거에 맞는 좀 그런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아 맞아. 아 갑자기 남한산성 장마담집 묵은지 닭고기 생각나네. 아, 거기 맛있었는데. 아 별이 한번 갔지. 기가 막혔어. 남한산성에 아주. 거기 그 되게 맛있는 그 뭐. 백숙? 아 백숙 거기 맛집 많아. 많지 엄청 많아. 백숙 거기 그 거기 오리백숙 쫙 이렇게 오리백숙 쫙. 근데 이제 뭐 백숙을 먹을까 하다가 거기에 지금 묵은지 닭도리탕 진짜 맛있게 하는데 네, 기가 막히지. 거기 가서 한번 닭볶음탕 어 그치 닭볶음탕 크게 묵은지 포장되나? 네 자 어휴 가자 테이크아웃 해. 다음 곡은 어떤 곡일까요? 일리브로 델 아모레. 아 아이고, 이거 저희가 무조건 이거 공정이 형이나 이거? 네 근데 난데 우리가 난데 우리 뭐 포르테드 카트로 버전 아니면 울트라 스포머 버전은 겨울을 떠올리게 돼 항상 희한하게 그렇죠. 왜냐면 그때 막 눈도 막 눈도 내리고 그랬어. 그런데 내가 추천한 버전이 투첼로 아~ 그 우리가 원래 듣고 선곡을 했던 두께로 투첼로 버전에 똥똥똥똥 하는 정말 봄 같은 느낌이 들고 네. 오히려 되게 산뜻한 봄을 맞이하는 느낌이라 아주 적극 추천합니다. 봉우리에 꽃이 피는 느낌이에요. 저는 이미 이거 질문을 하기 전에 운정이 형이 한계령이라고 먼저 답변을 할지 봄에 꼭 가야 하는 장소거든요. 아예 한계령. 한계령 주소. 오케이. 아니, 봄에 꼭 가야 하는 장소가 나왔습니다. 한계령이 네. 어떻게 어떤 곳인지 이게 질문입니까? 어떤 곳이라니요? 한계령은 이제 응분했다. 됐다. 4대령이 있습니다. 네. 유명한 대관령, 미시령, 진부령, 한계령인데 다 가봤고 다 좋아해요.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운치가 있고 휴게소도 잘 되어 있고 가장 그 다니는 길이 재미있고 네. 그리고 한계령을 내려가서도 그 내려가는 끝자락에 오성의 약수터라고 있어요. 유명한데 굉장히 다채로운 그러니까 코스가 좋아 일단. 아 거기 휴게소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하나만 추천해. 다 맛있어. 다 맛있는데 네. 일단은 녹두전. 아, 녹두전을 판다고 휴게소에서? 그랬던 기억이 있어. 녹두전, 감자전이 녹두전이었나 아무튼. 네. 근데 이 녹두전 그리고 당연히 명물이지 산채비빔밥 아까 얘기했던. 이렇게 또 가는 길에 꼭 휴게소에 들려서 그걸 먹고 가야 된다. 그 내려가고 이제 동해 바다로 가는 거지. 자 마지막 5번 질문 드리겠습니다. 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따란. 잘 어울리는 멤버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훈정이 형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. 왜 그래? 왜냐면 이제 봄 하면 또 환절기잖아요. 환절기가 되면 유난히 이제 콧물이 많이 나오는 멤버가 한 명 있는데. 맞아요. 그래서 코훈정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해요. 네, 코훈정. 그러니까 별명이 참 잘 어울려요. 근데 이제 네, 괜찮아요. 코훈정. 드디어 이제 포르테디 콰트로의 봄 플리 완성됐고 이렇게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장. 아, 저장. 주둥탁. 자 여러분 저희가 또 언제 또 플로에 찾아올지 몰라요. 봄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만큼 여름 가을 겨울 조금 탐납니다. 이렇게 플로에서 만나야 되는데 다음 만남을 기다리면서 아쉽지만 우리 이제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포르테 디 콰트로의 손태진, 이별이, 김현수, 고훈정이었습니다. 안녕! 안녕 감사합니다. 짤짤.